금융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지산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잠시 숨 고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주요 부품에 공급 차질 이슈가 있고 하반기로 가게 되면 생산 차질 우려 이슈가 완화될 거고 하반기 추천 종목 LG전자가 가장 매력적이고요. 삼성전기, LG노텍은 차세대 아이폰 출시 사이클에 맞춰서 하반기 매력 부각될 것입니다. 하반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 포인트 스마트폰, TV, 가전 쪽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죠. 애널리스트 토크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마다 찾아뵙는 기업분석팀장 이종형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그냥 애널리스트가 아니십니다. 아, 채널K를 넘어 공중파까지 접수하고 오신 김지산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얼마 전에 그 K본부 예능에 또 나오셨더라고요. 아, 예. 제가 이 가까이 계신 분이 텔레비전에 직접 나오는 거 보니까 또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느꼈지만 저는 증권보다는 예능이 최선인 것 같아요. 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예. 셀럽으로 등극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기획직원 그 열심히 다닐 겁니다. 방송 위에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뭐 그거보다는 이제 네. 우리 이제 방송이 나갔지만 네. 아무튼 출근 네. 반응이 굉장히 좀 뜨거웠고 네. 우리 키움 리서치 센터를 좀 알리는 계기가 네.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수원 연구원이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아, 네. 네, 방송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채널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저희 채널K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투자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예. 자, 센터장님, 하반기 전기전자 업종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우리 전기전자 업종 주가가 1분기까지 불 뿜다가 2분기에는 우리 뭐 철강이 비롯한 네. 소재 산업재에 비해서 좀 밀리면서 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의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반도체 같은 주요 부품의 그 공급 부족과 생산 차질 우려가 지금 지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TV를 비롯한 언택트 기기 수요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하반기로 가면서 이 언택트 단말기 수요 둔화 우려가 지금 반영되는 과정이 지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자, 하반기는 이런 우려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네. 일단 생산 차질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2분기가 정점이니까 네.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완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네. 물론 그 언택트 수요는 너무 좋았어요. 이제 컨택트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언택트 기기 수요는 둔화되겠지만 지금 경기는 다시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 회복 국면과 맞물려서 정상적인 계절성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 보면 네. 국내 전기전자 업체들은 이 프리미엄 제품하고 고부가 부품 위주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Q가 늘어난 것보다는 P가 올라가고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사이클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4분기로 가면서 다시 한번 네. 실적 모멘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 뭐 제품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우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지금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TV, 가전을 다 짚어볼 텐데요. 공통적인 거는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에 뭐 K자 회복을 얘기 많이 하고 네. 양극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 이 주요 세트에서 이런 동향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더라도 선진 시장은 굉장히 좋고 신흥 시장은 수요가 좀 약해요. 그리고 프리미엄 수요는 굉장히 좋은데 보급형 제품의 수요가 좀 약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네. 좀 그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스마트폰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연 선진국은 이연 수요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좋은데 신흥국은 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네.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은 10% 역신장을 했지만 올해 이를 바탕으로 한 11% 정도 성장을 할 겁니다. 네. 코로나 자, 이후에 그 코로나로 예, 예. 유축됐던 부분이 이제 회복되는 정도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을 본다면 수요는 양극화되고 있고 네. 아이폰 12 시리즈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OVX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오포, 비보, 샤오미 간의 예. 그런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5G가 이제 대중화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게 우리 스마트폰 시장의 특징입니다. 네네. 자, 그런가 하면 그 이 스마트폰도 주요 부품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심에 PMIC가 있거든요. PMIC. 그 전력 반도체. 네네. 그 PMIC뿐만 아니라 보급형 AP라든지 무선단에서의 그 RFIC 그리고 뭐 RF 쪽의 전단부 이런 주요 부품의 공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그 OVX사가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재고를 많이 쌓은 측면이 있었는데 네네. 이 OVX가 공격적인 생산 계획을 축소할 걸 예상이 되고 네.
재고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이런 공급 부족 이슈는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그렇죠. 이제 철수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또 스마트폰 시장이 그 어떤 경쟁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는데 예. 혹시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짚어주셨어요.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차트 한번 보이시죠. 네. 사실 큰 변화가 있죠.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이후에 뭐 몰락하고 있고 네네.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을 이제 공식적으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냐면요.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의 점유율 변화고 전년 대비 점유율이 얼마나 올랐냐 빠졌냐를 나타내는 건데 네. 보시면 화웨이는 몰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년 대비 12% 이상 점유율이 빠졌어요. 네, 뭐 거의 이거를 네. 그렇죠. 누가 가져갔느냐가 중요할 텐데 네. 보시면 가장 많이 가는 게 샤오미입니다. 네, 아무래도 같은 중국 메이커다 보니까. 예, 그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샤오미를 좀 더 분해해서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애플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오포, 비보가 가져갔고 삼성이 예상보다 좀 덜 가져갔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수요가 좀 양극화되는 과정에서 애플은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를 앞세워서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이 OVX34가 화웨이의 점유율을 대부분 흡수해가고 있는데 특히 오포와 비보는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을 흡수하고 있는 거고 네네. 샤오미는 중국 밖에 그 화웨이 점유율을 다 흡수해가고 있는 네네. 모습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게 사실은 네. 우리 삼성전자입니다. 아. 삼성전자가 잘 내야 부품업체 정말 그렇죠.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텐데 네. 삼성전자 보신 것처럼 점유율이 소폭 오르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네. 자, 그 이유가 뭐냐. 네. 일단 갤럭시 S시리즈 네. 플래그십 모델의 판매가 아이폰에 밀려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은 그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시장이 유럽이고 중남미인데 그쪽에서 샤오미가 굉장히 도전을 거세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샤오미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배경을 잠깐 놓고 보면 네. 유럽에서 이제는 애플을 제치고 유럽에서 2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유럽에서 특히 잘하는 시장이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입니다. 이 세 개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게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리미엄 폰보다는 가성비가 높은 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네. 샤오미가 굉장히 잘 먹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샤오미가 유럽에서 2위까지 약진하는 과정에서 네. 삼성전자한테 위협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삼성전자도 어찌됐든 지금 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기회인 것 같은데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네. A시리즈, M시리즈를 앞서서 보급형을 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데 네. 좀 더 안타까운 거는 인도가 코로나로 막히고 베트남까지 네.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네. 약간의 이런 삼성전자 생산 스케줄에도 네. 차질이 좀 발생한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스마트폰 시장은 좀 짚어봤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TV시장. TV시장은 예. 좀 어떻습니까? 자, TV도 마찬가지로 선진 시장은 홈 엔터테인먼트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신흥 시장은 약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 TV 수요가 우리가 좋다 좋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TV 그 시장을 보게 되면요. 지난해에는 딱 1% 성장하는데 그쳤고 네. 올해는 작년과 거의 플랫이에요. 변동이 없습니다. 아. 내년에는 한 1% 정도 하락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성장이 거의 정체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TV가 좋게 느끼느냐. 네. 우리 허혜민 연구원이 77인치 OLED TV 샀던 거 자랑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Q가 든 것보다는 네. 굉장히 그 고가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좀 네. 보셔야 되고 선진국 수요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자 대표적으로 지난해 우리 글로벌 시장은 1% 성장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미국을 포함한 북미는 22%나 굉장히 높게 성장했어요. 오,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네. 미국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전부 다 집에서 야구만 본 거죠. 네, 네. 넷플릭스 보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수요가 굉장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네.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역성장이 좀 불가피할 걸 보여지고 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패널 가격이 급등하면서 네. TV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이 수요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TV ASP 추이입니다. Q가 늘기보다는 이 P가 많이 올라가면서 TV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네. 봐야 될 거고요. 네. 우리 넷플릭스 많이 보시잖아요. 네, 네. 이런 OTT 같은 고해상도 영상 콘텐츠가 많이 확대되고 있고 네. 고사용화되면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판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 TV 업체들의 수익성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거고요. 우리 평균 그 TV 사이즈를 보시면 이 팀장님이나 저 때나 우리 라떼는 말이야. 네. 결혼할 때 혼수 40인치 LCD TV 사면 네, 40인치 제가, 박수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TV 평균 사이즈가 48인치예요. 네, 네. 중국도 그 정도를 본다는 네, 얘기예요. 네. 이게 매년 1인치 이상 커지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고 네. 그만큼 대형화, 그
고해상도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OLED나 미니 LED TV 같은 프리미엄 시장이 확대되면서 네. ASP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뭐 텔레비전, TV, 뭐 ASP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또 그 패널 가격이 맞아요. 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에 꾸준히 지금 올라와서 예, 작년에도 뭐 거의 그렇습니다. TV 패널 가격이 1년간 평균 50% 이상 올랐습니다. 네. 이런 사이클은 저희가 거의 보지 못할 네.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네. 사이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예. 뭐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자, 그래서 한번 요 차트 한번 보시죠. 요거는 저희가 전망한 게 아니고요. 저희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옴디아라는 그 시장 조사 업체가 그 분석한 부분인데 보시면 올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 수요가 굉장히 강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수요 대비 공급 비율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게 높아질수록 쉽게 말하면 이제 공급 과잉이 확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자, 왜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그 수급이 타이트했느냐? 물론 이제 TV 수요가 좋았고요. 또 하나는 LCD 생산 능력이 제한되어 있었죠.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LCD는 한동안 치킨 게임이 그랬죠. 진행됐었고 네. BOE나 CSOT가 다 시작을 장악하다시피 했어요. 네네. 사실 우리 한국 업체들이 더 이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발을 빼는 단계까지 갔었거든요. 맞습니다. 당연히 투자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여기서 공급 부족 이슈가 나오는데 드라이브 IC, 이 DDIC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도 네. 생산 차질이 있었고 패널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됐다는 거죠. 네네.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연재해 얘기 또 한번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그 우리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NEG라고 하는 일본 글라스 업체인데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네. 글라스 차질이 발생했고요. 그런가 하면 편광 필름이나 베이스 필름 같은 그런 소재 쪽에서 투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도 네. 전체적으로 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졌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배경이었다는 거죠. 네. 자, 하반기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옴디아의 전망을 빌려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는 이제 공급 과잉이 좀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 네. 이에 따라서 패널 가격도 하락 안정세를 보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공급 과잉률이 여기 보시면 10%를 넘어간다고 돼 있고요. 네네. 이 정도면 그 2019년 수준까지 이제 회귀하는 수준입니다. 네네. 19년까지 계속 그 LCD 패널 가격이 빠졌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LCD 가격은 2분기 정점으로 좀 빠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사실 뭐 수요가 좋으니까 당연히 패널 단의 업체들은 공급을 또 늘리려고 하겠죠. 네. 중고업체들 중심으로 8.6세대, 10.5세대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모습이 보이고 우리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하루빨리 LCD에서 발을 빼가지고 네. OLED 쪽으로 라인을 전환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네. LCD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이러한 사업 철수를 계속 늦추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LCD 공급이 좀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고 네. 이를 바탕으로 이 대면적 디스플레이의 생산 능력이 올해 9%, 내년에 8% 정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패널 쪽은 부정적이겠지만 네. TV 업체들은 원가에서 패널이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네.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텔레비전도 정말 대형화가 되고 예. 특히 또 LCD보다 OLED TV 쪽으로 시장이 약간 좀 넘어가는 예.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말씀하셨지만 뭐 주에도 이렇게 OLED TV를 사셨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TV 시장 자체는 좀 정체된 상황 속에서도 OLED TV는 계속 좀 좋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그쪽은 좀 어떻습니까? OLED TV가 이제는 뭐 대중화의 원년이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1년 사이에 두 배로 커지는 모습이에요. 아, 두 배로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한번 또 OLED, LG전자 OLED TV 판매량 좀 나와 있는데요. 네. 전체 시장을 보면 올해 그 OLED TV는 85% 성장한 680만 대로 보고 있고 시장의 60% 가까이 장악하고 있는 LG전자만 놓고 보면 네.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420만 대까지 도달할 걸 보이지고요. 성장이 뭐 엄청 가파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허예민 과장이 일조한 거죠. 네. 그래서 2분기에는 이제 분기 처음으로 100만 대에도 도달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수요 양극화를 말씀드리지만 이 OLED TV가 최상위 프리미엄 세그먼트로 이제 정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OLED TV가 약진하고 있는 배경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죠. 네. 그게 보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는 가격 면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하고 있는 LCD는 패널 가격이 50% 이상 급등을 했고 네. 여기에 비하면 OLED TV는 패널 가격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공장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을 했고 네. 이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도 늘어났지만 MMG 공법이라고 해서 네. 하나의 원판에서 다양한 사이즈를 생산해내는 이런 또 신공법을 적용하면서 원가가 한 20% 정도 낮아지는 요인이 네. 발생했거든요. 네. 그만큼 OLED는 원가 따라서 유리한 환경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네. 한때는 OLED TV를 하면 55인치밖에 없었어요. 아,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초기에는. 네. 근데 이제는 48인치부터 크게는 88인치까지 오.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에 네. 맞춰가지고 네.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가 생겼다는 거고요. 네. 자, 세 번째는 의외로 48인치 가장 작은 사이즈 모델이 굉장히 잘 팔립니다. 어, 의외인데요? 이 48인치는 네. 사실 덤으로 만들어져요. MMG 공법을 통해서 네. 그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게 48인치니까 당연히 그 수익성 면에서 극대화되어 있겠죠. 네네. 48인치를 누가 가장 많이 사가는 줄 아십니까? 약간 아까 중국 평균이... 그거보다는 네. 게이머들. 아, 게이머들. 게이머들이 이거에 네. 48인치 OLED냐면 사실 게임하는데 88인치 필요하지 않잖아요. 안 되죠. 그 너무 큽니다. 어, 자기가 거의 몰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48인치 정도가 딱 좋은데 네. OLED가 좋은 건 뭐냐면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 자발광이기 때문에 네. 응답 속도 빠르고 명암비나 이런 그 현실감이 굉장히 그 뚜렷하게 구현이 되기 때문에 네. 게임하는 데 최적이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게이머들의 모니터용으로도 이 48인치가 네.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48인치가 물량 면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전략을 바꿨죠. 덤으로 생산할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수요가 좋으면 전용 생산 라인을 갖추자. 그래서 네. 48인치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고민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네. 그동안 이제 QD LCD 많이 팔았는데 패널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요. 네. 삼성전자의 전략은 QD OLED로 넘어가고 마이크로 LED라는 이제 프리미엄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네. 이 QD OLED든 마이크로 LED든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용화가 늦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당분간은 이 프리미엄 중에서 OLED TV가 강세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화이트 OLED는 안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언론을 보게 되면 이 OLED TV 시장의 참여 가능성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자, 그러면 이게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은 뭐냐? OLED TV가 주적인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소재나 부품 쪽 이런 생태계가 좀 활성화되는 요인이 있을 거고요. 규모의 경제에 기반해서 원가도 하락할 거니까 전반적으로 이 OLED 생태계에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밖에 없고 뭐 우리 표현대로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죠. 네, 어쨌든 그래도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 그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강도 자체는 좀 더 또 강화될 수 있는 이면도 있겠네요. 물론 이제 LG전자와는 경쟁 관계 있긴 네. 하겠지만 네. 적어도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메인스트림을 만들어주고 시장을 창출하는 게 더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 이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원가가 떨어진 요인이 많으니까 네. 어차피 OLED 시장의 리더는 LG전자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네. LG전자도 그때는 삼성과 동행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네. 자, TV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 가전. 가전. 네, 가전 쪽은 좀 어떻습니까? 가전도 뭐 우리 그 언택트 환경에서 집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면서 네.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가전 수요 좋았습니다. 자, 특징적인 건 역시 북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21년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정도 성장하는 시장인데 북미가 6% 이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하거든요. 네. 북미가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판가에 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주방, 건강, 웰빙 테마 모두 수요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특징적인 건 뭐냐면 사실 가전 쪽에서는 원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 스틸, 레진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원가 부담이 큰 게 사실인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그 프리미엄 제품이 잘 팔려서 판가가 올라가고 제품 믹스가 개선되는 영향이 이런 원가 상승률을 전부 다 흡수하고도 남는 부분이거든요. 아, 오히려. 네. 자, 월풀이 그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5%포인트가 하락할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네. 가격과 믹스가 개선돼서 6%포인트가 개선될 걸로 봤거든요. 네. 그만큼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라고 좀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네. 물론 이제 상반기가 워낙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계절성 수준으로 좀 회귀되는 그런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쟁 구도의 특징적인 거는요. LG전자가 원래 그 수익성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내수 판매 비중이 높아서도 그렇고 네. 소위 우리가 그 신가전 트렌드를 많이 선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익성은 LG전자가 제일 좋았는데 이번 1분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매출까지도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우리 기업이 뭐 가전에서 1등하면 박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박수쳐야죠. 네. 그래서 LG전자가 이게 잘하고 있는 좀 배경을 놓고 보면 역시 그 건조기를 비롯한 네. 프리미엄 신가전 쪽을 잘하고 있고 네. 또 LG전자는 독특하게 렌탈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300만 계정까지 도달해요. 네. 그래서 렌탈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가장 약했는데 최근에 유럽에서도 입지가 좀 많이 강화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LG전자가 선열하고 있는 배경이고
향후에 가전 쪽에서의 전략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륨존이라고 얘기하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네. 소위 그 보급형 중간 영역이거든요. 네. 이 미드레인지급에서 LG전자는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네. 그 얘기는 이제는 프리미엄에서 입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네. 그 볼륨존으로 좀 하방 전기를 하더라도 그런 브랜드 전략에서는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네. 깔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도 그 건조기를 새로 샀는데 예. 네, 저희 그 와이프가 LG전자를 사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했으면 좀 싸게 드릴게요. 아, 말씀을 예. 좀 드릴 것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뭐 업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짚어봤는데요. 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저희 센터님만의 또 종목 예. 네, 어떤 걸 사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뭐 여전히 LG전자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차 선호주로는 이제 삼성전기가 좋아 보이고 LG노텍은 하반기 그 신형 아이폰 출시 사이클에 맞춰서 좀 그 시기에 비중을 확대하자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전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그 여전히 기업가치 재평가라는 측면에서의 스토리는 유효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 리스크가 2분기를 기점으로 완전히 이제 소멸하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 부품은 3분기부터 저희는 조기에 흑자 전환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이 지금 그 LG전자의 좀 저평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네. 유효한 스토리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LG전자는 지금 프리미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TV는 OLED TV, 가전은 친가전, 그리고 렌탈 이러한 프리미엄 쪽에서 선전을 기반으로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사이클이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하반기 턴어라운드 한다고 봤을 때 실적 모멘텀 역시 지난해에 비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자, 삼성 전기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MLCC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자면 아까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린 부분처럼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중국의 OVX사가 좀 재고를 조절할 여지가 있을 거고 네. 언택트 관련한 수요가 좀 둔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MLC 수요가 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네. 하나의 우려일 뿐이지 아직 그 수요가 둔화되는 조짐은 없습니다. 네네. 2분기까지만 놓고 보면 MLCC는 예상보다 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삼성전기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사이클이 예상이 되거든요. 실제로 하반기는 그 언택트 수요가 얼마나 그 둔화될지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서 생산 차질이 얼마나 빨리 해소될지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를 미리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지금은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인 사이클로 전개되고 있고 특히 기판 쪽에서는 이 패키지 기판이 플리치 BGL 중심으로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도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가 좀 미흡하지만 갤럭시 A 시리즈라든지 중화 고객향으로 물량 효과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어서 적어도 삼성전기의 실적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여지는 아직까지는 전혀 없다라는 네네. 부분에서 최근에 주가 하락은 상당히 과도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LG이노텍도 2분기는 계절적 비수기 때문에 실적은 좀 쉬어가는 시기지만 하반기 신형 아이폰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역시 그 트리플 카메라와 TOF 3D 센싱 모듈을 주도적으로 공급할 거고 지난해보다 더 좋은 실적이 예고되고 네. 있기 때문에 LG노텍 역시 하반기 실적 네. 모멘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세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애특주 시간에는 저 김지산 선생님 모시고 전기전자 업종 동향과 또 하반기 주목해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LG전자 네. 역시 LG전자 주목하시고요. 또 좋은 그 성공 투자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이번 애특쇼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450만 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실력을 점프할 7번의 기회를 잡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는 자산가치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